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대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웨이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내 PR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내 PR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내 PR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SNS 상황을 보면은 말이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참 많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제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10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믿음이 가는 대통령이었고 고마웠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예. 아무리 곱씹어 봐도 이번 사드 배치 과정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왜 사드와 관련해서 설득의 과정이 많이 누락됐는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 뭐 사드 배치 결정도 동의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성주 주민들과의 기본적인 소통 과정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 정도는 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 최동석 박사님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예. 합의라는 건 다수결에 의한 합의 그리고 다수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의사결정 과정 이렇게 단순한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 같은 곳에서는 합의를 하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수긍이 될 때까지 치열한 논쟁들을 굉장히 시간을 갖고 오래 갖는다는 설명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예, 예. 이게 정말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었는지요. 심지어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있는 그곳을 경찰들이 그렇게 밀고 들어가는 그림을 연출하면서까지요. 더구나 대통령께서 한국의 부재 중인 상황에서요. 예. 제가 조금 더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곱씹어 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때문이겠고 또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정까지 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트럼프 또 미국한테 한번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아니 이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대꾸해도 괜찮을 그런 환경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하는 걸 조금 그만두고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한국 정부는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강력하고 용맹스러운 자주정부를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게 아 트럼프 생각하고 미국 생각하면 갑갑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답답한 건데 예, 예. 이럴 때 우리가 좀 사자처럼 용맹한 심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주정부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꿈이 조금 더 커지고 실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게 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희망을 꺾는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또 어떻게 만든 정부입니까? 우리가 또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응원을 해야 될 여지들이 많이 있는 정부인 만큼 좀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텐데 다음엔 좀 미국한테 할 말 좀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오늘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완대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늘 하던 대로 월요 경제학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경제학 이론은 프레이밍 이펙트 혹은 틀 효과라고 불리는 행동 경제학 이론입니다. 프레이밍 이펙트. 예, 우리말로 하면 틀 효과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뇌물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 모형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김프로와 이완배가 서초동의 속살이라는 새 프로그램 게스트를 놓고 다투고 뭐 이런 상황을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죠. 예예. 예. 찾아보니까 8월 25일자 방송이었습니다. 이재용 선거 공판이 나던 날에 왜 뇌물의 사회를 없애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죄수의 딜레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예.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지간하면 뭐 경제학 이론을 굳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쪽인데 이 죄수의 딜레마는 살짝 이해해 두시면 상당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이 모델이 게임 이론하고 행동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매우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 지난달 25일에 말씀드렸던 건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을 주관하는 김용민 PD님께서 뇌물을 좋아한다면 그러면 김프로와 이완배는 무조건 상대를 배신하고 서로 먼저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 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있건 없건 너도 나도 사교육을 받는다고 나서는 게 더 유리하게 나온다도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유출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가 서로 협동하지 않고 자꾸 배반을 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볼 때 굉장히 유용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방송에서만 한 세 번 정도 이 모델을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따로 뭐 복습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8월 25일자 방송에 비슷한 예가 나오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한 줄로 요약하면요. 두 명의 게임 참가자는 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서로를 배신하는 게 항상 더 유리하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협동을 하면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동지를 믿고 연대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게임 참가자들은 서로를 배신해서 서로 구렁텅이로 빠지는 상황이 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프레이밍 이펙트 혹은 틀 효과라는 이론은 리 로스라고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응용을 해서 게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게임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는데 원래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이제 감옥에 가는 게임이죠. 상대의 죄를 불면 나는 불량하지만 상대는 감옥에 10년 갇힌다. 뭐 이런 전제로 진행이 되는 게임인데 예. 로스는 게임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감옥에 가는 게임이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게임으로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완배하고 김프로가 자꾸 김프로를 이런 데 끌어들여서 죄송한데 아 선배님 네. 격이 안 맞아요. 어떻게 김프로 따위하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끌어들여서 죄송한 거죠. 그런데 이완배하고 김프로가 2인 1조가 돼서 김용민 PD님이 주관하는 어떤 게임에 참가를 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예. 그래서 총 상금 4만 원을 받았습니다. 4만 원이면은 1인당 2만 원씩 나눠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게임을 주최한 주최자 김용민 PD님께서 오셔가지고 악마의 유혹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현실에서 김용민 PD님은 천사 같은 분이지만 잠깐만 악역을 맡아주십시오. 제가 왜냐하면 딱히 악역을 붙일 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결혼한 지 2주도 안 되는 정상근 동지를 갑자기 악마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이완배하고 김프로를 각각 다른 방에 초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죠. 이완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배 씨가 받을 상금이 2만 원이죠. 그런데 내가 상금을 더 늘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버튼을 두 개를 줄 겁니다. 하나는 배신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이고 하나는 협력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입니다. 만약에 이완배 씨가 배신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완배 씨한테
상금이 2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조 완배가 눈이 번쩍 뜨이겠죠. 진짜요? 그런데 제가 배신 버튼을 누르면 제 동료인 김프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김영민 PD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당연히 김프로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주죠. 네, 왜냐하면 완배 씨가 조금 전에 배신했잖아요. 김프로는 배신당한 거예요. 그런데 완배 씨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제안을 똑같이 김프로한테도 할 거거든요. 만약에 김프로가 배신 버튼을 눌렀는데 멍청하게 완배 씨가 협력 버튼을 누르면 완배 씨는 땡전 한 푼 못 받고 김프로가 10만 원을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다시 협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완배는 또 궁금하겠죠. 그럼 만약에 저도 협력을 하고 김프로도 협력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두 분 우정이 매우 뛰어나시네요. 그러면 10만 원을 포기하고 협력 버튼을 누를 정도로 두 분이 우정이 뛰어나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원래 상금이 1인당 2만 원이었는데 5만 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배신 버튼을 누르면 두 사람은 우정이 개코도 없는 조직인 걸로 생각하고 징벌 차원에서 2만 원 상금을 1만 원으로 깎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게임 룰을 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사실 서로를 믿고요. 김프로와 이완배가 동시에 협력 버튼을 누르면 애초에 2만 원 받을 상금이 5만 원으로 뜁니다. 만세 부를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이완배도 그렇고 김프로도 그렇고 서로를 배신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을 해보면 둘 다 동시에 배신 버튼을 탁 눌러버려요. 그래서 원래 확보했던 2만 원 상금도 날리고요. 1만 원밖에 못 받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슬픈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리 로스는 이 게임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미묘한 함정을 하나 심어놓습니다.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참가자들을 이제 게임에 참가시키는데요. A그룹 참가자들한테는 와, 여러분 우리 게임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참가하시는 이 게임의 이름은 공동체의 게임입니다. 자, 룰은 들으신 대로고요. 협력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배신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B그룹 참가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게임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참가하신 게임의 이름은 월가 게임입니다. 자, 룰은 그대로고요. 협력을 누르시겠습니까? 배신을 누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차이를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그룹에요.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집니다. 뭐냐면 게임의 이름이 다릅니다. A그룹하고 B그룹 모두 게임 룰은 동일한데 배신 버튼을 누르면 10만 원 받고 협력 버튼 누르면 뭐 얼마를 받고 이건 아까 제가 드린 설명드린 룰 그대로예요. 그런데 A그룹 참가자에게는 이 게임의 이름이 공동체 게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B그룹 참가자에게는 이 게임 이름이 월가 게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게임의 제목이 주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동체 게임이라는 건 왠지 내가 참가하는 게임이 협력하는 게임인 것 같은 거예요. 공동체 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B그룹 사람들은 우리는 월가 게임에 참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월가가 뭐냐면 월스트리트, 돈이면 장땡인 곳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동료들을 밥 먹듯 배신하는 곳이 월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참가하고 있는 게임이 월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게임 룰은 완전히 똑같은데 단지 게임 이름을 공동체 게임으로 하거나 월가 게임으로 나누고 나면은요. 게임 결과가 놀랍게 다르게 나옵니다. 공동체 게임을 한다고 들은 A그룹의 참가자들은요. 70% 정도가 협력 버튼을 눌러요. 이게 정확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배신 버튼을 누르는 게 당연한 건데 무려 70%가 협력 버튼을 누릅니다. 반대로 월가 게임을 한다고 알려준 그 B그룹에서는요. 배신 버튼을 누른 사람이 70% 가까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요. 게임의 룰을 똑같이 만들어도 단지 사람들에게 우리 세상은 협력하는 세상이에요 라고 이름만 붙여주면 사람들은 협력하는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세상인데 게임 이름을 우리는 착취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착취하는 세상이에요 라고 이름만 붙여줘도 사람들은 배신하고 착취하고 경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로스가 이 결과를 틀 효과 혹은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세상의 그 틀,
그 이름만 바뀌어도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경제학도로서 뭐 철학 쪽에는 전혀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선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느냐. 인간은 과연 선천적으로 착한 존재인가, 나쁜 존재인가. 기독교에서는 성악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 논쟁이 어떻게 번지냐면요. 인간은 과연 이기적인 존재냐, 협력적인 존재냐, 이걸로 논쟁을 합니다. 200년 동안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은 인간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매우 당연하고 매우 그럴 거라고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황당한 말도 만들어냅니다. 네.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경제적 인간이란 뜻인데, 예, 이 뜻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경제학자들이 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행동 경제학자들을 비롯해서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상가인 칼 폴라니나 요차이 벤클러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시작합니다. 야, 진짜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냐? 인간은 과연 협력하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이 도전의 의미가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인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인간이 태생적으로 무조건 이타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태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협력이나 연대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기심이 더 사람을 지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본주의 경제학이라는 놈이 무려 200년 동안 틀을 지 멋대로 짜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이고,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쿠스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이기심을 숭배하고 이기심은 좋은 거야, 이렇게 세상의 틀을 짜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다닐 때 사회 교과서에서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념을 배웁니다. 글로는 뭐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적혀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인간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남을 이기고 사는 존재다, 이거를 그냥 우리 청소년들 때부터 아무 저항 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다고요. 문제는 프레이밍 이론, 틀 이론에서도 봤듯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것도 이타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타적인 사람이 넘칠 수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 세상은 그냥 이기적인 세상이야라고 틀을 정해놓고 그냥 믿고 살아왔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더욱 이기심을 가지고 연대에 소홀해지는 세상이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200년 넘게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학에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인류를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정답이라고 정해준 거죠? 누가 그걸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무도 정답이라고 인정 안 했는데, 자본가끼들끼리 모여서, 경제학자들끼리 모여서 그게 정답이라고 지들끼리 주장을 한 다음에 그걸 과학이랍시고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또 막 대요. 봐, 우리가 실험을 했더니 인간은 이기적이야, 얘네들 이렇게 행동하는 거 봐,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반론을 하냐면, 비로스의 연구 결과를 봐. 원래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지네가 우리가 사는 세상 이름을 이기적 세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그렇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이야. 반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름을 협동의 세상, 연대의 세상이라고 바꾸면 모든 게 바뀔 거야 라는 게 제가 로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 반론이에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기적 같은 체험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도 낙관주의자였지만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한 지 한 1년 8개월 넘으면서 참 종교적 감정을 조금 이입하면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대와 협동의 사회가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 나오면서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저희 청취자분들께 연대와 후원을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예. 저는 그때마다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예. 아이고, 세상에.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강기훈 선생님의 그 사건을 다룬 영화,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곧 개봉이 될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연대를 부탁드렸을 때 저희 청취자분들이 생판 본 적도 없는 무명의 한 영화감독 제작에 수천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제가 최근에 참 감사드린 일입니다만 양심수석방 문화재 한 2천만 원 정도가 빚을 질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연대를 호소드렸더니 그 2천만 원이 다 메워졌어요. 지난 겨울에 감옥에 계신 한상균 위원장님 편지를 읽으면서 영치금 계좌를 알려드렸더니 그 계좌도 다 찼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저희 민중의 소리 상황이 어렵다고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드렸더니 2천분 가까운 후원자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2천분 정도요? 네. 근데 제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1년 8개월 동안 겪으면서 이 김용민 브리핑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연대와 협동의 세상이라는 이름하에 사는 또 다른 세상의 분들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의 세상, 남을 짓밟고 경쟁해서 이기는 세상, 그런 세상의 이름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아니라 연대와 협동의 세상이라는 이름하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해오신 김용민 PD님께도 정말 감사하고요. 아니 정말요. 제가 그 세상에 동참해주신 청취자분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꿈꾸는 세상은 우리가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고 믿어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또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이 마주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함께 사는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데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느냐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에 이름을 뭐라고 붙임에 달려있는 겁니다. 평소부터 연대와 협동을 이야기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의 미래상으로 이름 붙이면 협력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70%로 늘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평소부터 자포자기하고 세상은 이기심이 지배하는 세상이지 경쟁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세상에 이름을 붙이면 배신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7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미래의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데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연대하는 존재가 우리 같은 민주시민들에게 그 존재의 임무가 필요한 거고요. 또 소외된 이웃과 늘 협동하는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그만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협동과 연대라는 건 이제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제학 개념이어서 오늘은 머려경제학 시간으로 틀효과, 프레이밍 이펙트라는 행동경제학 이론으로 이 협동하고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사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견해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정치교체, 이 의미마저 다 부정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오늘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희망이 모자란다면 또 우리가 또 채워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이연배 기자님이 말씀하신 연대와 협동의 결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세 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네이버에 좀 계셨고. 네. 근데 오늘 포털 얘기하신다고요? 네. 아, 모처럼 인터넷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조금 긴데요. 예. 발단이 네이버의 기업 총수 지정 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지금은 이제 다음 카카오라는 이름이 됐지만 포털 사이트 다음의 창업주 이재웅 씨가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가세를 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네이버하고 다음을 중심으로 뉴스의 논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 뉴스 스토리라인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집단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1987년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한국에는 재벌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계열사가 수십 개가 있고요. 일감을 막 한 곳에 몰아줘서 총수 일가의 이익을 막 몰아주는 일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너무 비도덕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니까 법과 규정으로 대기업 집단 제도라는 걸 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집단, 즉 여기에 지정이 되면 계열사들끼리 일감 몰아주는 거에 규제를 받아요. 예. 그리고 계열사들끼리 거래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걸 공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대기업 집단 제도를 설명을 드렸지만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소감이신지 약간 궁금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대기업 집단 제도라는 게 엄청난 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어마무시한 이익을 총수들이 챙겼다. 그러면 그걸 압수한다. 이런 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정액 이상 못하도록 규제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뿐입니다. 굉장히 약한 규제인 거죠. 그런데 올해 네이버가 이 5조 원 이상 자산규모 기업에 걸리면서 공시 대상 기업에 오른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네이버도 계열사들끼리 일감을 주고받을 때 그 내역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시대상 기업이 되면 그 기업의 총수가 누구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함께 지정을 해요. 예. 왜 총수가 중요하냐면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총수한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서 공시를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공정위에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총수 없는 대기업이라는 걸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총수 없는 대기업은 KTNG나 농협이나 이런 공기업에서 전환된 기업 외에는 정해진 선례가 없습니다. 예. 근데 네이버의 계속된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재벌들하고 다르다. 일단 이해진 씨, 네이버 창업자죠. 이해진 씨 지분이 5%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 말은 맞아요. 실제 이해진 씨 지분이 4.49%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주장은 우리들은 일감 몰아주기가 없고 투명하다. 그런데 왜 총수를 지정하고 공시 강화 대상에 우리를 넣느냐. 대기업 집단 제도라는 게 30년 전 재벌을 겨냥한 제도인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빼달라. 이게 지금 네이버의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20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원칙대로 네이버를 대기업 집단으로 규정을 했고요. 이해진 씨는 실제로 총수로 지금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네이버는 여기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7일에 지난주에 김상조 위원장이 국민일보하고 한 짧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예. 기사 제목이 김상조, 이해진의 스티브 잡스 얘기해 주고 싶었다. 이런 제목이었고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김상조 위원장이 보기에 스티브 잡스와 네이버를 비교를 해보면 스티브 잡스는 미래를 늘 내다보는 혁신형 기업가였는데 네이버에게는 그런 미래를 보는 비전이 좀 부족해 보인다. 안타깝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쓴소리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 이재웅 씨가요. 이혜진 씨하고도 굉장히 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김상조 위원장이 오만하다 이런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페북 글이 기사화가 되니까 오만하다는 표현은 철회한다 이러면서 이제 부적절하다고 붙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페북 글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합니다. 동료 기업가로서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이재용 씨가 적었어요. 이 뉴스가 계속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어제 11일 오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문제에 또 가세를 합니다.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가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함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김상조 위원장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전 의장이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스티브 잡스와 같다고 아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한 적이 있다. 지금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고 해도 3류가 1류를 깔본 셈이라고 비꼬았다. 요까지가 이제 네이버 기업 집단 지정하고 총수 지정에 관한 기사들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요. 총수로 지정을 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하는 건 대단한 규제가 아닙니다. 들으셨다시피 아주 약한 규제예요. 근데 저는 일단 왜 네이버가 이런 약한 규제에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정도로 발끈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네이버의 이 설명 이유를 보면 우리는 인터넷 혁신기업인데 총수로 지정이 되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져서 해외 사업을 할 때 불리하다. 이게 지금 네이버가 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외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저 네이버는 혹시 한국에서 총수로 지정된 기업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네이버하고는 비즈니스 못하겠죠.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이버 설명이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 삼성 이런 데는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이버가 총수로 지정이 되면 국내에서 이미지가 나빠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네이버 총수 지정 문제는요. 네이버가 먼저 발끈해서 이혜진 씨가 막 공정위를 찾아가고 막 항의를 하고 이래서 지금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이버가 그렇게 막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으면 이건 경제지에서도 1단 기사로 넘어갔을 일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총수가 이혜진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게 왜 기업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죠? 실제로 네이버의 이미지가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혜진 씨가 총수로 지정돼서 나빠진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이버는 너무 지나치게 인터넷 생태계를 자기 플랫폼 안으로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생태계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네이버는 너무 좀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이 강했어요. 예. 그러니까 책임을 져도 형식적으로 딱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지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예예. 사회공헌이나 뭐 인터넷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도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건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플랫폼이 거기 있어서 다음에서 하는 스토리 펀딩을 많이 좀 후원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가끔 드리죠. 예. 그런데 다음 스토리 펀딩에 모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금액의 15% 정도를 다음 카카오가 수수료로 떼갑니다. 그런데 이 15%의 수수료율은 국내 기부 플랫폼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은 그게 기부 플랫폼이 아니다. 스토리 펀딩이 컨텐츠를 보고 돈 내고 컨텐츠를 읽게 하는 플랫폼인데 그 안에 기부를 해달라는 글이 올라올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고 정말로 사회 곳곳에 어려운 곳을 돕기 위한 기부를 호소하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스토리 펀딩에 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과 연대하라는 사람들이 다음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연대와 공유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모금액 중에 다음 카카오가 거기서 돈을 얼마나 벌어간다고 플랫폼 제공 명목으로 10% 떼가고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를 추가로 떼갑니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결제 수수료 5%는 좀 너무해요. 어느 신용카드 회사도 결제 수수료로 5%를 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뭔가 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생태계 영향력에 비해서
정말로 사회에 공헌하고 이익을 환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굳이 스토리 펀딩을 운영하면서까지 15% 수수료를 떼갈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누적이 되면서 다음이나 네이버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이미지를 못 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네이버나 다음이 만약에 욕을 먹는다면 그건 영향력에 비해서 책임감이 너무 떨어져서지 이혜진 씨가 총수로 지정이 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하는데 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느냐 이런 반론이죠. 근데 저는 이게 반론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한 거죠. 네,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시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약한 규제입니다. 계열사들끼리 거래를 하면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 정도예요. 그런데 네이버의 반론은 우린 지금까지 불공정 거래 안 했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뭘 걱정할 게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면 공시를 할 것도 없을 건데 왜 저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37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관계사들 중에 이혜진 씨 친족들이 소유한 회사도 있어요. 한 3개 정도요. 그런데 지금까지 네이버는 이 이혜진 씨 친족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거래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공시를 할 일도 없어요.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돼도 그런 거래를 하지 않으면 공시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반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혜진 씨 지분이 낮고 총수도 아닌데 왜 총수라고 부르느냐는 대목인데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만 저는 2년 동안 짧게 네이버에 있었지만 이혜진 씨는 총수가 맞습니다. 네이버는 이혜진 씨가 총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건 좀 곤란해요. 이혜진 씨는 네이버에서 실질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지배자입니다. 제가 그 회사를 다녔을 때 보면 그 회사의 모든 결정권은 이혜진 씨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혜진 씨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혜진 씨가 정몽구나 뭐 이런 재벌들처럼 또라이냐 절대 아니에요. 이분은 직원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도 타고요. 겉모습도 상당히 소탈하고요. 쓸데없는 권위의식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네이버의 총수가 이혜진 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제가 있었던 2007년, 2009년 그 당시에도 이혜진 씨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어요.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의 기사선 같은 임원들은 전부 다 대표이사 눈치가 아니고 오로지 이혜진 의장 입만 쳐다보는 겁니다. 이혜진의 말이 곧 네이버에서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혜진 씨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혜진 씨가 전권을 갖고 있는 게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자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기업을 뭐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이혜진 씨의 옳고 그름, 네이버의 경영상태의 호불호가 아니고 지금 시가총액 20조 원이 넘는 이 거대 기업의 총수가 이혜진이 아니다라고 네이버가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요. 스티브 잡스에 비해서 이혜진 씨가 이끄는 네이버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쓴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다음 창업자 이재용 씨가 김상조 위원장에게 오만하다라는 좀 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이것도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오래전부터 네이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식인이라는 걸 만들고 한국형 검색엔진을 만들 때만 해도 네이버는 굉장히 창의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퍼스트 무버라고 하죠. 새로운 영역을 먼저 개척하는 개척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네이버가 현저하게 패스트 팔로워로 변합니다. 남들이 해놓은 거 딱 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그제서야 재빨리 기술자를 투입해서 그리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선도주자를 따라잡는 이렇게 그 후발주자 전술을 굉장히 주력으로 사용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최근 몇 년 동안 런칭한 사업들을 보면요. 네이버 스스로가 먼저 개척한 분야가 거의 없어요.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영역에 빨리빨리 따라다니는 겁니다. 트위터가 성공을 하니까 네이버가 미투데이라는 SNS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 미투데이를 홍보를 합니다. 한국형 트위터라고요. 근데 결국 그게 망했죠, 미투데이는요.
카카오톡이 성공을 하니까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을 합니다. 라인은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 애플이 시리라는 인공지능 비서 앱을 출시를 하니까 네이버도 곧바로 클로바를 만들었죠.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언제부턴가 네이버는 제 느낌인데 시장을 용맹스럽게 개척하는 도전자, 모험가, 퍼스트 무버가 아니고 이미 확보한 막대한 숫자의 유저들을 활용해서 남들이 성공한 사업을 곧바로 모방하는 패스트 팔로워의 길을 선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모험을 싫어하고 모방을 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뭐 이건 제 느낌이니까요.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네이버는 모험하는 기업에서 모방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유저들은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학자 출신인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런 소회나 느낌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왜 김상조 위원장의 그 약한 쓴소리에 오만하다 이런 단어로 격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글의 앞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건 김상조 지가 얼마나 대단하냐, 네가 뭔데 훈계질이야, 뭐 이런 태도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귀다친 경영자들의 태도입니다. 예. 자기가 보기에는 경제학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인터넷기업 X도 모르는 놈이잖아, 뭐 이런 깔보기 의식이 지금 깔려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제일 학을 띈 대목,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합니다 라고 적은 대목입니다. 제가 이재용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는요, 비판을 좀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기업 일으킨 사람은 황제입니까? 왜 이런 특권의식이 쩔어 있는 거죠? 저는 상대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이 재벌들에 비해서 깨끗한 면이 있어서 나쁘게 보지 않았고 지금도 상대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이재용 씨의 이 페북글을 보는 순간에 와, 이분들도 좀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스티브 잡스에 비해서 이해진 씨가 미래지향성이 좀 부족한 듯해서 좀 아쉽다. 이게 왜 못할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비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왜 상대방을 보고 오만하다느니 니들이 뭘 알아라는 식으로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까? 이재웅 씨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요 대목만 보면 오만한 건 김상조 위원장이 아니라 이재웅 씨 자신이에요. 그런 식으로 귀 닫고 기업 경영하면요, 재벌들 비슷하게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가 김상조 위원장이 기업을 머슴으로 보고 있다, 정치는 3류인데 3류가 감히 1류인 기업을 깔봤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한 대목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3류 1류 이거는 이건희 회장이 했던 얘기를 자기가 이제 변형을 해서 안철수 씨가 사용을 한 거죠. 헛소리 착착 하십시오. 진짜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를 못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말을 어떤 귀로 들어야 이게 머슴 취급하는 걸로 들립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치인인데 자기가 자기더러 3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벤처 1류에서 놀지 왜 굳이 3류인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권에 뛰어들어와서, 왜 굳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그 3류판에서도 굳이 3등을 하는 자신은 뭐가 되는 겁니까? 3류 중에서 3등 했으니까 뭐 3 곱하기 3에서 9류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대선에서 3등을 한 건 나는 정말 자수성가한 위대한 벤처기업인인데 정치가 3류여서 국민이 나를 못 알아봐서 내가 3등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유력 정치인들한테 제발 부탁을 하는 게요, 발끈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얼마 전 말씀드렸던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천일이 넘게 해고 뒤에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요. 정치인은 이런 걸 보고 발끈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때 그걸 안 닦아야 돼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해진 씨가 가벼운 쓴소리 하나 들은 걸 대신해서 발끈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냐는 거죠. V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2000년에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주도로 만든 단체인데요. 여기에는 그 재벌 자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유망 벤처 기업인들이 대거 회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여기에 바로 네이버의 이해진,
다음 이재웅 두 창업자가 V소사이어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여기 회원이었죠. 지금 네이버 이사장인 변대규, 이 사람도 V소사이어티 출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벤처 회장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뭐 최태원, 정몽규, 이웅열 같은 재벌 2, 3대 출신들도 대거 가입을 했죠. 안철수 대표도 여기에 굉장히 깊이 관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오죽했으면 안철수 대표가 2012년에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을 때 안철수 테마주라고 안철수하고 관련된 주식 주가가 엄청 올랐었는데 예. 이 V소사이어티 회원들이 경영하는 회사 주가가 대부분 올랐어요. 안철수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런 곳에서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벤처 기업인들끼리 네트워크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쓴소리인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강하게 반발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가요? 라는 점을 묻고 싶어요. 아니면은 설명이 힘들 정도로 반발의 강도가 너무 강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다음 이재용 씨도 그렇고요. 한국의 벤처라는 곳은 열린 세상을 통해서 성장을 했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러면 벤처로 성공한 사람들의 정신도 좀 더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판에 대해서도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은 열린 사회를 기반으로 성장시켜놓고 기업인들은 네가 뭔데 날 비판해? 이런 재벌 총수들과 다름없는 오만한 태도를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의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만약에 한국 벤처 기업인들의 생각이 진짜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아 이것도 참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들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네이버 총수 지정 문제로 이어져 왔던 이슈들이 자꾸 확대되는 것 같아서 네이버 관련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은 네이버 계실 때 이해진 총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직접 한 세 번 정도 서비스에 관한 보고도 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제 보고가 이제 다 킬이 될 때 이해진 의장, 그 당시 의장이었죠. 의장에 의해서 전부 박살이 났었는데 어쨌든 제 느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네. 어쨌든 네이버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네이버의 덩치가 커지면서 대기업화가 돼간다는 느낌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네. 대기업 그 이상이죠, 네이버는. 뭐. 그렇죠, 이제는요. 네, 예. 굉장히 인터넷 생태계 포식자의 제일 정점에 있는 무시무시한 공룡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또 공공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지나친 유감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해진 총수가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수년 뒤에 이완배 당신은 나를 팟캐스트에서 씹을 것 같다. 그 당시에 이해진 의장은 회사의 의장이었고요. 예. 저는 일개 팀장이어서 제 이름이 뭔지도 기억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도 많이 알게 됐고요. 일개 기업 그 이상의 사회적 무게를 지닌 네이버 또 다음 그 실상을 소상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 플러스 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오빠,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반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미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 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 김희수 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돼서 아 지금 뭐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할 때 녹음을 조금 빨리해서 한 4시 반쯤에 저희가 녹음을 했었는데 예, 제가 예. 그때까지 이 부결 소식을 못 들었어요. 원고를 준비하느라고. 녹음을 마치고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싶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쇼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만분의 일의 가능성은 예견을 했습니다. 김희수 재판관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아 이거 빅엿을 먹을 수도 있겠는걸? 라는 생각을 안 하진 않았는데 아 이제 매길 줄을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 분석을 봐도 그렇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결국은 조직적으로 국민의당이 결정을 한 거이겠죠. 그런 거죠, 지금 이게요. 뭐 안철수 씨가 뭐 표결 이후에 20대 국회는 국민의당이 결정권이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여튼 참 정말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하여튼 어제는 하루 종일 제가 멘탈 붕괴 상태에 빠져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법이나 정치를 모르지만 이 김희수 재판관님은 상당히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아 훌륭한 분입니다. 예.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이야말로. 그런데 부결이니까 제가 하여튼 하루 정도는 약간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뭐 말씀드렸듯이 이건 경제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김 프로께서도 뭐 어제자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부결의 결정적 캐스팅 보트를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용을 했다는 건데 그 행위를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아, 제가 오늘 사용하려는 분석의 틀은 신호이론이라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분석의 틀로 낼 수 있는 결론은 짐작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짐작을 많이 믿는 편인데 제 짐작과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의견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이론이라는 분야의 대가는 마이클 스펜스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이 마이클 스펜스는 마케팅 시그널링, 시장 신호이론이라는 제목의 연구로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일 겁니다, 아마요. 이 연구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현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저런 아둔한 선택을 할까에 대한 출발점을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불균등하기 때문이다라는 점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제 이 분야를 정보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왜 인격도 개판이고 이기심만 있고 역사의식도 개판인 형편없는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뽑을까? 이 문제를 경제학에서 다룹니다. 이유는 뭐냐면 정보가 불균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욕심쟁이인 정치인은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정보를 100% 알고 있죠. 뇌물도 받아 처먹었을 거고 돼지 발정제로 강간도 모의했을 거고 하여튼 뭐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한 놈들이니까 지는 지가 나쁜 놈이라는 정보를 100%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은 그 사람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보 불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정보 경제학의 문제 제기입니다. 예. 중고나라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중고 상품 중에 사기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죠. 사진은 그럴싸해서 주문을 했더니 휴대폰인데 배터리가 없더라 뭐 이런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네. 이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PC통신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인터넷은 보급되지 않았고요. 노트북을 이제 판다고 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에 팔기에 샀더니 진짜 노트하고 북이 온 건가요? 노트하고 북이 왔어요. 지금 이런 경우가 사기 거래인 건데 이것도 지금 정보 불균형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정보경제학에서는 봐요. 그렇죠.
네, 물건을 파는 놈은 지가 파는 물건이 랩탑 컴퓨터인지 노트하고 북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노트북을 팝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는 쪽은 모르는 거예요. 저게 노트북인지 노트하고 북인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사기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 중고시장 거래 문제도 정보경제학에서는 중요한 연구 과제로 삼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보경제학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클 스펜스의 신호이론이라는 건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예. 짝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정확히 정보 불균형 상태예요. 왜냐하면 짝사랑에 빠진 청년은 자기가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죠.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죠. 정보를 100%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요. 저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겁니다. 남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저 남자가 말로는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잠깐 즐기고 튈 놈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평생 지켜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 불균형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여성분은 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해봐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남자 쪽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남자들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고 나는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해요. 라는 걸 입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입증을 하는 과정. 이걸 마이클 스펜스는 신호를 주고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를 표현하는 게 신호를 주는 거고요. 반대로 야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이런 걸 해봐 라고 입증을 요구하는 걸 신호를 요구하는 행위라고 해요. 이런 게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김용민 브리핑이 새로 경제의 겉살이라는 코너를 런칭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용민 브리핑은 너무 인기 있는 팟캐스트여서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경제의 겉살 게스트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이 지원자 중에 이완배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김용민 PD님은 면접을 봐야 됩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경제의 겉살에 적합한지를 전혀 몰라요, 김용민 PD님은. 정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면접자 이완배는 자기가 그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보를 정확히 알죠. 그리고 면접장에 가서 막 떠들어댈 겁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경제기자 경력이 20년이 되고요. 올해의 기자상 특종상 수상 경력이 다수가 있고요. 하고 막 떠들어댈 거예요. 이 떠드는 행위가 바로 정보를 독점한 이완배가 정보가 전혀 없는 김용민이라는 분에게 신호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김용민 PD님이 해야 될 일은 이완배라는 면접자가 준 신호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걸 스크린한다고 하는데요. 예, 예. 이완배가 정말로 유능한 사람인지 경제의 겉살에 맞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완배가 막 짓거렸던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하는 데는 돈이 안 들거든요. 실제로 저는 경제학과 수석 졸업이 아니고 사회대 전체에서도 꼴찌에 가까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입니다. 그리고 경제기자 경력이 20년이 아니고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의 기자상, 특종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신호를 지금 거짓으로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스크린이 안 되면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는 엄청나게 아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펜스는 이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불균형을 해소하는지를 연구를 하면서 신호를 요구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드는 연구 사례가 연애예요, 연애.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만나려면 어떤 신호를 요구를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스펜스가 연구를 한 것이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하려면 어떤 신호를 줘야 될까? 혹은 좋은 직원을 뽑으려면 어떤 신호를 요구해야 할까? 이걸 연구를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펜스의 신호이론은 별칭을 붙이자면 짝짓기의 경제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짝을 잘 짓는 요령을 알려주는 거죠. 경제학이 참 별의별 걸 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네. 스펜스 이야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를 독점한 쪽에 신호를 요구를 할 때 말로 나불거릴 수 있는 신호는 절대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말로 나불거릴 수 있는 신호를 치프 토크, 그러니까 값싼 말이라고 스펜스는 표현을 하는데 이 치프 토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뭘 요구를 하느냐. 값비싼 혹은 가치 있는 신호를 요구를 하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costly sign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필요한, 비용이 필요한 신호를 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용민 PD님이 경제의 겉살 게스트를 뽑을 때 이완배 면접자를 앞에 두고
당신이 뭘 잘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완배는 말로 다 나불거릴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대학 때 경제학 천재 소리 들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말로 떠드는 신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으나 마나 한 신호죠, 이거는요. 예. 그래서 신호를 요구를 할 때는 상대가 희생을 해야 하는 신호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야, 너 대학교 성적표 좀 가져와봐라. 이런 겁니다. 예. 이러면 실제 제 성적표에는 F가 한 30개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성적표를 제출하면 대학 때 공부를 잘했던 거짓이 들통나겠죠. 그렇다면 이완배는 경제의 것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대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되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신호, 시그널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입만 나불거릴 수 있는 신호가 아니라 상대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신호를 요구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건 아무 신호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가 오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정성이 있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비용이 안 드는 시그널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요구해야 되느냐? 날 사랑한다면 뭐뭐뭐를 해줘.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상대는 그 뭐뭐를 해야 돼요. 사랑한다면요. 그래서 희생을 함으로써 자기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 여부에 따라서 정보를 독점한 쪽의 사랑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정보가 없는 쪽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클 스펜스는 반대로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이 직장에 정말 취직하고 싶어요. 이걸 입증해야 하는 쪽. 즉 정보를 독점한 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신호를 줘야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요. 값비싼 비용이 드는 신호를 과감하게 보내라. 이게 신호 이론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걸 과시해서 이성을 꼬시려는 골빈놈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골빈놈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골빈놈이 주고 싶은 시그널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랑 사귀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시그널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가서 말로 야, 나 돈 무지하게 많아.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이렇게 나불거리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속는 사람이 바보죠. 제가 이 골빈놈 좋다는 게 아니고 신호이론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신호이론에 따르면요. 신호이론에 따르면 이 골빈놈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면 해야 되는 일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돈을 엄청 질러야 돼요. 명품 선물도 한 다발씩 하고요. 예. 그런 희생이 있어야 내가 돈이 많은 놈이다라는 신호가 충분히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골빈놈의 행동이 전혀 옳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마야인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피의 제례 의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팔을 그어서 피를 철철 흘려서 피를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하는데요. 예. 이 의식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전부 귀족들이나 권력자들이에요. 근데 이 짓을 왜 하냐면 팔을 그어서 철철 흘러넘치는 피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권력자들이 민중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권력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는 권력자들만 독점하고 있죠. 예. 민중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때 권력자들은 내가 너희들을 지배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를 신호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건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팔목을 그어서 피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실제로 생체학적으로 보면 피를 철철 흘려서 바치는 행위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마야인들 기록을 보면 피를 제물로 바치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절하는 사람은 권력자에서 아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피를 철철 넘치게 바치는 희생을 함으로써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지배자들은 자격이 있음을 시그널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펜스 이야기대로 마야 지배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시그널을 주려면 과감하고 강력한 시그널을 주라. 비용이 들어도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예, 예.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는 행위를 신호를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위한 신호를 줄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은 말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 호스틀리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는 자기를 더 믿게 됩니다.
날 사랑해? 그렇다면 3층에서 뛰어내려. 이때 3층에서 뛰어내리면 사랑이 강하게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엊그저께 있었던 충격적인 일을 복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145대 145였나요? 진짜 그 깻잎 두 장 차이로 김희수의 헌재 소장 후보자가 낙마를 했는데요. 예,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도를 했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죠. 호남 출신의 김희수 재판관을 부결시키고 안철수 씨는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 본토인 호남에서 지지를 구할 수 있겠느냐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가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안철수는 역시 빠가였어. 진짜 멍청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호이론에 기반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가 멍청이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안철수 대표가 멍청이가 아니라면은요. 지금 그 선택이 호남 민심과 진보 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을지를 알고 한 행위라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엄청난 크기의 시그널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말로 나불거리는 시그널이 아니었거든요. 예, 예.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시그널입니다. 이번 부결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겁니다. 진보 시민들로부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국민의당이 다음 선거를 하면 본토라고 생각했던 호남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율도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보수표만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비교를 하자면 누군가가 야, 나를 사랑한다면 10층에서 뛰어내려 했는데 진짜 10층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자기 온몸을 불사르는 시그널을 엄청난 걸 내주고 지금 1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예. 그런데 궁금증은요. 누군가가 만약에 안철수 씨에게 야, 나를 사랑한다면 10층에서 뛰어내려서 입증해봐 라고 요구를 한 쪽이 그렇다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호남 민심과 진보 시민의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놓고 루비콘강을 건너면서까지 막 대한 희생을 하면서까지 시그널을 던졌는데 그 시그널이 과연 누구를 유혹하기 위해서 던졌을까 하는 게 제 궁금증이에요. 예. 저는 그게 보수 진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즉 안철수 대표가 다음 대선 때에는 진보는 당연히 아니고 중도 후보도 아니고 보수 후보가 되겠다는 꿈을 굳힌 게 아닌가 아하. 하는 의심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그널이 너무 강력해요. 너무 희생이 큽니다. 예. 그런데 저 엄청난 희생의 시그널을 던지면서까지 누군가를 유혹하려 한다면 그 유혹이 될 수 있는 세력은 극우 보수파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던지면서까지 날린 저 시그널은 난 앞으로 우파의 길을 걷겠어. 다음 대선에서는 진보 진영에 대항하는 범보수 단일 후보가 되겠어. 간단히 말하면 자유당이나 바른정당하고 한편이 되겠어. 이 첫발을 내디딘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이완배 기자님 말씀이 틀린 거라면은 안철수는 바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빠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가 빠가이거나 이거이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면은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 짓이요. 이제 저는 정치적 식견이 전혀 없으니까 신호이론이라는 경제적 이론을 토대로 예측을 해본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신호이론의 상식에서 저 정도 엄청난 비용을 담보하는 시그널은 누군가를 정말로 강력히 유혹하기 위한 신호일 가능성 외에는 없어요. 아하. 그러면 도대체 안철수는 누구를 저렇게 강력히 유혹하고 싶을까? 이걸 유추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하. 뭐 이제까지는 정치를 잘 모르는 정알못 경제기자의 경제이론에 기반한 해석이었습니다. 뭐 너무 귀담아 들으실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범보수 진영의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몰라도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은 어쨌든 범진보 진영의 한 축이었는데 이 크기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외형의 어떤 왜곡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진보 진영의 더 오랜 집권을 위해서는 진보 진영 내부의 여러 재편과 조금 더 다양한 연대, 서로에 대한 좀 믿음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시점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엊그제 투표 부결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이 보수에 대한 러브콜이다. 그러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 정치인들은 안철수하고 같이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 이해가 안 됐던 건 안철수가 부결을 하라고 해서 같이 부결표를 던진 국민의당 의원들은 진짜 빠가사리인 겁니다.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요. 예. 네.
안철수 씨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르르 부결표를 던진 그 사람들의 운명은 참 제 예상이 맞다면 한심한 거죠. 우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요. 김희수 재판관이 편향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정말 보수파의 논리죠. 예, 그 논리를 펼쳤다면은 보수에 대한 러브콜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사실 뭐 진보적 식견과 사회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표를 받기는 어려워졌어요. 뭐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보수한테 러브콜을 한다? 보수는 현재 또 마땅한 주자가 없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대한민국 보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수를 지켜라. 이거 한번 네.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네,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연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정부 질문 답변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헤어지기 전에 이낙연 총리의 발언, 이거 뭐 예의를 최대한 갖추되 할 말은 다 하는 그러면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이런 대화법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그러니까 제가 이낙연 선배라고 불렀었던 동아일보 선배 그 이낙연 총리는요. 예.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진짜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국회의원들이 말 갖고 붙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이분이 예. 진짜 상대방의 심리 파악과 적재적소에 그리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심중을 찌르는 공격과 수비의 언변과 이 두뇌 능력이 제가 지금까지 접해봤던 기자분 중에서는 최고셨어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조언 드리자면 예. 이길 자신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함부로 깝치면 안 됩니다. 깝치면 안 된다. 네. 끊고 닥칩니다. 아, 그래요. 그 연판 밑에서 취재 활동한 기자들은 웬만해서는 속여먹기 힘들겠네요. 가까이 선배로 안 모시길 원하죠. 후배의 땡땡이가 모두 파악이 됩니다. 그분께는 후배가 거짓말을 하면 전부 파악이 되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선전적으로 정말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 타고나신 분이십니다. 네. IQ를 재보면 엄청나게 높으실 것 같은데. 아유 그래요? 그럴 정도입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 실수를 해서 낙마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요?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분이 심지어도 굉장히 굳으신 분이셔서 예. 큰 실수가 있을 분이 아니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고민을 열어주네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슈엔침대.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커뮤니티와 SNS에서 대화제였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아,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거기에 그 생각이 옳다라고 인증까지 해주셨으니, 많은 분들이 동감했을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뭐 좀 딴 얘기 없어요? 아니, 저도 사실은 연배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희 연조면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에 붙은 말은 이낙연 선배인데, 예. 이낙연 선배를 잘 모르는 게 정상인데, 저는 어떻게 좀 알게 됐냐면, 제가 97년 여름에 동아일보 인턴에 합격을 해서 2주 동안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두 배수로 합격이 돼서 이제 인턴에서 절반이 잘리는 그런 시험 구조였었는데, 예. 그 2주 인턴을 이낙연 선배가 책임을 지셨어요. 아. 예, 그래서 그 2주 동안 내내 얼굴을 보고, 아직 수습도 안 된 어린 사원들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예. 그분의 정치력이나 이런 건 제가 전혀 접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워낙 뭐 심지가 굳으시다는 건 일반적인 평가였으니까요. 좋은 분이라는 건요. 그런데 제가 본 경험상 CPU 돌아가는 속도가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 중에 최고로 빠른 분이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뇌 돌아가는 속도의 한 3배 정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턴 때 한 16명 정도가 인턴을 했었는데 다들 너무 놀랐어요. 와, 기자들 원래 저렇게 머리가 좋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낙연 선배만 좀 예외적으로 머리가 좋으신 거였더라고요. 아, 정말 놀랄 정도로 이 CPU 돌아가는 게 일반인들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를 하는 걸 보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도 그 짧은 순간순간에 상대방 이야기의 약점을 다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지금 이완배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우선 첫 번째, 80년대에도 활발하게 취재 현장을 뛰었던 이낙연 기자가 간부급들 시점에 인턴 교육을 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주목됐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낙연 총리의 이후의 길은 썩 그래 보이진 않아 보이고요. 그 뒤로 저랑 1년, 2년 정도 같이 생활을 하시다가 바로 정치에 입문을 하셨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는 크게 성공을 못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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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정도 연배되는 분들이 성공을 못 하시는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아마 전반적으로 오너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짐작인데요. 그래서 네, 요 분야는 짐작입니다. 예예. 예. 방송도 골라서 보시는데 신문도 골라서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골라서 보신다면 신문도 골라서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역대 총리 중에 그렇게 멋지게 답을 태연하게 하시는 분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정말 공정한 방송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와, 정말 네, 대단한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이야기로 어제 아주 엄청난 또 화제를 몰아주셨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예,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인센티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원래는 그 한화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법에서 한화그룹 3세 승계 주식거래에 대해서 최근에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낮 시간에 어제자 브리핑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이 프로를 듣다가 제가 빵 하고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급하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월요경제학 시간에는 할 법한 인센티브라는 좀 일반적인 주제를 골랐습니다.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니까요. 진짜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연의 발단이 이래요. 김프로가 나오신 그 부분을 이제 듣다가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김프로께서 오늘은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김영민 PD님께서 짧게 하면 출연료를 깎겠다 이렇게 성공을 하셨죠. 그런데 막상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평소보다 더 길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김영민 PD님께서 짧게 한다더니 평소보다 더 길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프로께서 진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 그러면 출연료가 더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용민 PD님은 그보다 더 짧은 반응으로 0.5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김프로께서 보여주신 논리는 시간이 줄면 출연료를 깎는다면서 그러면 더하면 더 줘야 맞는 게 아니냐라는 거였고 그게 경제 정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방심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완배 선배한테 물어보라고 이게 경제 정의라고 이렇게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컵라면 먹다가 입안에 들어있던 컵라면 반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게스트의 신청곡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게스트의 요청으로 이게 경제 정인지 아닌지 제가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짧은 공방이지만 사실은 저 공방에는 매우 중요한 경제 논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을 시간 단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임금 관리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5분 더 하면 5분어치를 더 주는 게 맞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도 당연히 있고요. 5분을 더했는데 5분어치를 더주면 어떡하냐. 7.5분어치를 줘야지. 어? 왜냐하면 시간에 근무니까 더 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포괄임금 역산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시간에 근무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7.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너는 정해진 임금만 주겠다. 뭐 이런 논리도 있고요. 별의별 인사관리 이론이 김프로가 주장하시는 그 짧은 말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작두라는 별칭을 얻게 되신 계기인데 김프로께서 이재용 선거 공판 5년을 정확히 맞추시면서 과연 김용민 PD님께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실 것이냐 한참 뭐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궁금하기는 합니다. 나중에 공개가 가능하면 공개를 해 주십시오. 얼마의 인센티브를 주셨는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유는 아까 임금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인센티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김용민 PD님께서 김프로에게 5년을 맞춘 걸 너무너무 칭찬하시면서 굉장히 거금에 한 수천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안겨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프로의 다음 예상 적중률은 더 높아질까요? 이게 이제 근본적 퀴즈입니다. 이 대답을 잠깐 보류하고요.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인센티브를 왜 예찬하고 그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인센티브 문제를 제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경제학자가 스티브 래빗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스티브 래빗은 저희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괴짜 경제학의 저자입니다. 이 책이 이제 너무 유명해서 저도 서점에서 책을 사지는 않고 선체로 쭉 훑어봤는데 저는 보다가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살짝 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개떡 같은 책이어가지고 막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이 스티브 래빗은 유명한 자유주의자이기도 한데 너무 하여튼 논리가 그랬어요. 그 책 논리가. 그런데 그 책의 논지는 이겁니다. 세상은 인센티브로 움직인다. 이게 주된 주장이에요. 예. 그리고 가끔 세상이 인센티브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건 인센티브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해 요소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방해 요소를 어떻게 없애느냐? 그것도 인센티브로 없애는 겁니다. 방해를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인센티브를 방해하는 게 없어진다고 봐요. 예를 들면 조금 쉬우실 겁니다.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는 이겁니다. 그 19세기 중반에 오스트리아 빈의 병원에서 산모가 너무 출산 과정에서 많이 죽는 거예요. 6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 집에서 아기를 낳거나 뭐 혼자 아기를 낳거나 이럴 때보다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때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헝가리 의사 한 명이 높은 사망률의 원인을 추적하는데요. 나중에 범인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의사들이 시체를 해부한 다음에 그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산모들의 자궁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세균에 감염된 산모하고 신생아들이 산욕열이라는 병으로 죽었다는 게 그때 해석이었어요. 근데 스티브 래빗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제대로 손을 씻고 있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통계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의사들이 손을 제대로 씻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병을 없앨 수 있는데 씻는다는 이런 낮은 비용으로도 높은 치료율이라는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의사들이 손을 안 씻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 이유를 스티브 래빗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의 시너스 사이나이라는 병원에서 의사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스타벅스 카드를 준 거예요. 커피 한 잔 사 마실 수 있도록. 요거를 했더니 손 씻는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손을 많이 씻음으로써 환자들의 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빗은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의사들이 손을 안 씻을 때는 손 씻으면 커피 한 잔 줄게, 이런 식으로요. 어떤 지역에서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레빗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경찰들이 그 범죄를 해결하는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창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들한테 니네들 고 범죄 해결하면 인센티브를 더 줄게. 이러면 실제로 그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 통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여러 인센티브 예찬 사례가 등장합니다. 제일 많이 드는 예가 쇼핑몰에서 카트가 너무너무 도난을 많이 당했는데 꼴랑 100원짜리 동전 하나 집어넣게 만들었더니 쇼핑카트 분실률이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거, 이런 예도 그런 겁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도입했더니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줄더라. 이런 것도 인센티브의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를 아끼면 봉투값이 덜 드는 인센티브를 이제 받는 거니까요. 이런 예를 들면서 주류 경제학은 인센티브 하나로만 세상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논리가 경제학이라는 탈을 쓰고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순환 구조도 만들어냅니다. 경제학자들이 인센티브는 효과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인센티브 제도에 익숙해지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면 실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이걸 보고 또 연구를 해요. 봐라, 인센티브가 효과가 있잖아, 라고 연구를 발표합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본 사람들은 또 인센티브에 더 익숙해지죠. 이렇게 자꾸 세상을 인센티브 세상으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쇼크를 받았을 때가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 친구를 영화를 보러 가는데 우리 아들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는 제가 서울대 가면은 1억 원 주기로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제가 정말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 아빠분이 자녀가 서울대를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평안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자식 사랑 때문이겠죠. 서울대를 가는 게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하진 않지만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사회는요,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인센티브로 표현을 합니다. 야, 서울대만 가봐, 1억 원 줄게. 이러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 거라고 아빠는 믿어요. 그리고 아이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말들 있잖아요. 예, 이번에 시험 받으면 뭐 사줄게.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번 시험 100점 맞으면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깊숙이 박힌 인센티브 예찬론인 겁니다. 내가 네가 그걸 해내면 나는 무얼 너를 인센티브를 줄게. 이런 게 일상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티브 레빗 같은 경제학자는요, 이 자유주의에 찌든 시카고 학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센티브가 정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일까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인센티브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분야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스티브 레빗의 주장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냐? 어우, 저는 천만에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사회만 생각을 해봐도요. 인센티브가 과연 우리 가족을 움직이는 논리일까요? 오늘 제가 밥을 만들었는데 애들이 맛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너무 맛이 없어. 내일은 아빠가 요리를 맛있게 하면 우리가 1,000원씩 보너스를 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와, 내일 요리를 맛있게 하면 보너스를 받는다. 이렇게 제가 내일 불꽃같이 요리를 하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은 애정으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아,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가정이니까 그런 거지, 사회는 다르지,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다르죠? 사회, 내가 속한 공동체, 내 마을, 이런 건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샌디아고 대학의 그니지라는 교수하고요, 미네소타 대학의 알도 로스티치니라는 경제학자가 한 실험인데요. 고등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가정집을 방문을 해서 뭐뭐를 위한 기부금을 모아오세요, 이렇게 세 그룹에 시킵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게는요, 야, 니네들이 기부금을 모아오면 전체 모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그룹에게는 너희들이 모금을 받아오면 모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 그룹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도 없어 이렇게 하고 세 그룹을 출발시킵니다. 자, 어느 그룹이 돈을 제일 많이 모았을까요? 이게 이제 관심사겠죠. 물론 10%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이 고등학생들이 1%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학생들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옵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한 푼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그 세 번째 그룹이 사실은 제일 많은 기부금을 모아와요. 여러 비슷한 실험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 보고 야, 모금을 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군가를 돕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와라 했을 때 사람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내가 내 도덕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사랑과 박애의 행위를 한다고 믿을 때 행복한 겁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은 한 푼의 인센티브가 없어도 오로지 내가 남들을 도울 수 있다는 신념과 행복으로 열심히 모금을 해와서 그 돈을 더 많이 모아요. 근데 여기다가 인센티브를 끼워놓잖아요. 그러면 돈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 도덕의 영역이 사라집니다. 나는 내 사랑과 박애와 연대의 정신으로 돈을 모아오는 게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받은 만큼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센티브 예찬론자들의 주장대로 1% 인센티브 줄 때보다 10% 인센티브를 줄 때 모금액이 더 많긴 많습니다. 예, 그 세상에서는요.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넓게 보면 한 푼도 주지 않을 때 제일 많은 모금액이 거친다는 건 모금을 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극하는 게 오히려 인센티브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김프로와 김용민 PD님이 하시는 티격태격을 정말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실을 오늘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티격태격을 하는 이유는요, 김용민 PD님과 김프로가 동지를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김 PD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청취자분들 중에 좀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두 분이 저러시는 건 두 분이 너무 서로를 좋아하고요, 서로를 믿고 서로를 동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두 분이 인센티브 얼마 줄 거예요, 출연료 얼마 올려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두 분 마음속에서는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완배 기자님. 네. 김프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아유, 다행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실제로 김용민 PD님도 아시겠지만 인센티브나 출연료에 목숨을 거는 출연자들은 저거 공개적으로 말 안 하잖아요. 뒤에서 방송 끝나고 진지하게 싸우죠. 아니, 그러거나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안 받거나 다음 그렇죠. 날.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저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김용민 PD님께서 하시는 프로그램을 다 듣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송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비슷합니다. 인센티브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스티브 레빈류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고요. 공동의 목표, 공동체의식,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명감, 서로에 대한 믿음, 연대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김용민 PD님이 하시는 방송을 다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센티브의 효용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스티브 레비처럼 주장을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로 불쉿이 돼버립니다. 인간은 돈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랑, 희망, 연대, 우정, 공동의 목표 이런 걸로 더 많이 움직인다고 믿는 게 더 아름다운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 만약에 5년을 맞추신 김프로께 어마무시한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김프로의 다음 예측력은 더 좋아질까요? 에 대한 저의 답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 인센티브를 많이 주건 심지어 인센티브를 안 주건 김프로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정치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예상을 할 겁니다. 그게 김프로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프로가 이제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방송을 짧게 하면 출연료를 깎는데
방송을 길게 하면 출연료를 올려주는 게 당연한 경제정의 아닙니까? 이완배 선배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게 김프로의 질문이었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경제정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짧게 했을 때 출연료를 깎는다는 것, 결국은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짧을 때 임금을 깎는 구조라면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임금을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김프로께서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요, 김프로하고 김용민 PD님은 사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서로 공동체 가치를 믿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동지입니다. 그래서 제 진짜 대답은 김프로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가치가 없다는 게 제 답이에요. 그리고 그냥 두 분은 예. 그냥 서로 친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두 분 사이는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사이가 아니고 공동체의 사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김프로께서는 나는 김용민 PD님이 정말 좋아요라고 고백하시고 김용민 PD님도 나도 김프로가 너무 좋아요라고 고백하신 다음에 두 분은 오래오래 예쁜 사랑 나누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제 김프로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제 대답입니다. 아이고. 시덥지 않은 대화에서 큰 의미를 또 끌어내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은 저와 김수민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비슷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티격태격 하시면서 사실은 김영민 PD님께서 김수민이라는 정말 좋은 시사평론가를 발굴하시고 그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선배로서 길을 터주셨고요. 김수민 평론가는 그 길 위에서 김용민 PD님과 협력하면서도 그걸 굉장히 재치 있는 이야기들로 승화를 해가면서 톰과 제리처럼 연출하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참 이렇게 또 별거 아닌 거를 좋게 포장을 해주시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김용민 PD님께서 만드시는 프로의 그 공동체 의식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기업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더 주면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 서로에 대한 의지와 믿음과 공동체 가치의식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아, 이것들이 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텐데. 아, 안다니까요. 아니, 행여나 노조를 만들면 어떡하나. 이 참,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만든다면 제가 반대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노조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잠재적 또 우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네. 위험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아, 이건 좋은 분들과 함께 방송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복이고요.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도 큰 유익이 되고 있다는 점은 뭐 제 생에 큰 영광입니다. 예, 자 오늘도 지금 거론한 인간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보배로우신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 방송 통해서 노동조합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완배 기자님한테 동아일보 노동조합은 어땠습니까? 동아일보 노동조합은 언론사 노동조합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었던 조직이었는데 그렇죠. 예. 언젠가부터 그 굉장히 침체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노동조합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보자는 노력들이 한동안 있었었어요. 윤영찬부터 이완배까지 이른바 잘 못 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력을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었던 건 편집국 기자들과 비편집국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 동합이 잘 안 됐어요. 노노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둘째로 편집국 내부에서는 노동자라는 의식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조 운동이 잘 되질 못했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아일보 노조가 거의 유명무실화 돼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들고요. 심지어 노조 위원장을 하면 굉장히 승진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노조는 글쎄요. 저희들 잘못이었겠죠. 노동운동의 한 축을 맞지 못했던 낮은 수준의 안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노동조합에 대해서 회의감이 깊어야 할 텐데 그런데도 희망을 느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회가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가장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낙관주의자인데 여러 번 깨져도 계속 싸워야 됩니다. 깨진다고 회의를 느끼면 그건 영원히 자본의 음모에 휘말려서 벗어나지 못하죠. 동아일보에서 했던 실패는 뭐랄까요? 뭐 거기 구성원들의 실패일 수도 있고 그걸 주도했었던 사람들의 무능력의 실패일 수도 있지만 그게 노동자의 실패를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언론 노동자의 실패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노동자들, 공영방송에서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고 또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 언론 노조의 운동의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지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예, 예. 좀 뜻밖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KBS, MBC 두 회사 노동자들은 귀족 노조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예. 왜냐하면 의외로 이 공영방송 노동자 두 분들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질문을 우리 사회가 해본 적이 잘 없어요. 큰 민간 대형 사업자 노동조합들에 대해서는 야, 이 귀족 노조더라 하고 욕하는 목소리가 꽤 많은데 KBS, MBC 두 회사 노동자들에게는 최근 몇 년 사이에선 거의 이런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제가 알고 있기로 연봉 수준으로 보면 이 두 회사 노동자들이 낮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국민 세금, 사실은 수신료 형태로 받아가지만 거의 이제 국민들에게 돈을 걷어가서 노동자들의 월급을 주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공기업 노동자들보다도 욕을 먹자면 훨씬 더 욕을 먹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어떤 회사의 노동자들도 귀족 노조라고 부르는 걸 끔찍이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한국 사회가 월급을 조금 받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귀족 노조 이렇게 말하면서 극도의 반감을 보이는 시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감안하면 KBS, MBC 두 회사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을 벌일 때도 뭐 귀족 노조니 이런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는 건 좀 이례적이긴 해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희 김용민 뉴스 브리핑 2부 월요일자에 보면 김재철 MBC 전 MBC 사장이 후배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김재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재임했을 때에는 MBC가 창사 이래 최대 수익을 냈어. 뭐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죠. 선배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길 바라네. 그렇죠. 많은 대화를 나눠보길 바라네. 아 진짜 듣다 꼴같이 않아가지고 진짜. 그런데 그 대목만 제가 지금 떼서 이야기한 요 대목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김재철 재임 때 MBC가 창사 이래 최대 수익을 냈는지 저는 팩트체크를 안 해봤는데 그 말이 맞다고 치고요. 설마 그걸 뻥을 쳤겠습니까? 사실이라고 치고 만약에 MBC가 김재철 재임 시기에 창사 이래 최대 수익을 냈다면 김재철은 과연 훌륭한 경영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던진 이 두 가지 질문. 첫째, KBS, MBC 두 회사 노동자들은 귀족 노조인가? 둘째, 창사일에 최대 수익을 냈다는 김재철은 칭찬받아 마땅한가? 이 두 문제는 공공부문과 공기업,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무가 무엇이고 시민사회는 어떻게 이 분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하는지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아, 이 두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김재철은 뭐 MBC 민영화가 자기 마지막 꿈이었다 이런 개소리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면 과연 MBC와 KBS가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되는 게 바람직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KBS가 돈을 잘 못 벌었어요. 그러면 대뜸 보수 언론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국민 세금을 수신료를 받아가면서 경영을 개판으로 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제기했던 귀족 노조 문제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아, 이 회사 노동자 새끼들은 적자 보는 기업에서 월급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쳐가는 거야? 귀족 노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와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순간요. 노사 모두 공멸입니다. 둘 다 망해요. 경영자는 경영 못했다고 여론에 주어 터집니다. 노동자는 월급 많이 받아간다고 주어 터지죠. 이 노사 공멸의 현장이 한국 사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던 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이때 KBS가 2년 연속 큰 폭의 적자를 냈었고요. 이것 때문에 한나라당하고 보수 언론으로부터 진짜 직격탄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현주 사장이 재임 3년째를 맡게 되죠. 그런데 정현주 사장이 재임 3년째에 특별명예 퇴직, 예산과 임금 삭감, 중간 광고 도입 및 협찬 규제 완화를 통한 지원 구조 혁신, 이런 걸 뼈대로 한 6.1 경영 혁신안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발표가 나오는 순간 아, 엿됐다.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진짜 암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현주 사장이 발표한 이 경영혁신안을 노조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명예퇴직, 임금삭감. 노조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걸 반대를 해야 됩니다. 못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당연히 노조가 그걸 수용할 수 없다면 노조가 투쟁에 돌입하겠죠. 실제로 KBS 노조위원장이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 로비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노사가 공멸의 길을 걷는 겁니다. 노조는 2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정현주 사장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현주 사장은 적자를 엎을 수밖에 없는 업황의 사정이 있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경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붙잖아요. 이러면 누가 승자가 되느냐? 한나라당과 보수 일간지가 승자가 됩니다. 그렇죠. 노조에서는 정현주 경영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보수 언론이 신이 나죠. 야, KBS 노조도 정현주를 물러나라고 한다. 정현주는 물러나라.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진의 경영 무능론을 주장한 노조는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국민들은 야, 정현주도 경영을 더럽게 못했으니까 나쁜 놈이지만 KBS 노동자들 니들도 월급을 더럽게 많이 처받아가니까 니들도 귀족 노조 개새끼들이야 라고 비난을 해요. 그래서 당시 제 기억에 KBS 노동조합이 굉장히 열심히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월급이 MBC나 SBS에 비해서 70% 수준밖에 안 된다. 오해가 많다. 이런 해명을 해요. 그런데 이 해명도 지옥문을 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명이 씨알이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한번 귀족노조 프레임에 걸리면 KBS 노동자 월급이 MBC, SBS에 비해서 70%라고 해명을 한들 시민들은 그걸 작은 돈이라고 생각을 쳤지 않고요. 둘째로 이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이냐면 그러면 MBC, SBS 노동자들은 귀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KBS 노동자들이 자기 입으로 지금 MBC, SBS 노동자들은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귀족 노조라고 비판을 하는 꼴이 됩니다. 이러면 노동자들끼리 연대가 불가능해져요. 이 분열의 아젠다를 KBS 노조가 스스로 던져버리는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당시 논란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한국 사회가 공공 영역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정현주 사장과 KBS 노조 양측 모두 이걸 조금 지혜롭게 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연 공기업이 엄청난 흑자를 보는 게 좋은 일일까? 또는 공기업이 적자를 보는 건 나쁜 일일까? 이건요, 정부가 흑자를 보는 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흑자를 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적자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박근혜가 쌓아놓은 600조라는 정부 부채 위에서도요, 문재인 정부가 적자를 더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저는요.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정부가 돈을 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물론 일반 사기업이라면 적자보다 흑자를 보는 게 좋은 거고 그걸 유도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죠.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흑자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세금 걷어놓고 제대로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또 공기업이 흑자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공기업이 국민들 상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가요? 공기업이 국가 공공 영역에서 장사를 더럽게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이윤을 잔뜩 쟁여놓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2005년 논쟁에서 노사 공멸의 길을 걸은 그 정현주 사장도 상처를 입고 노조도 상처를 입은 그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KBS가 2년 연속 적자가 났는데 그 적자의 책임이 누구냐 이 공방을 벌인 게 저는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프레임에서 싸운 거예요. 당시 제 기억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맞섰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공기업의 적자 흑자로 공기업은 적자 흑자로 평가를 하는 곳이 아니고 공공성을 잘 지켰느냐 여부로 판단을 하는 거다라고 노사 양측이 모두 당당하게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 못했던 거예요. 2005년에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과 보수일간지가 야 KBS 니네 2년 연속 엄청 적자 봤어. 정현주 물러나라. 이 프레임을 씌웠는데 제 느낌입니다만 정현주 사장이 여기에 조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명예퇴직 뭐 이런 이야기를 꺼냈겠죠. 이러니까 노조가 당연히 반발을 하고요. 노조가 여기에 대대고 적자는 경영자 정현준 니 책임이지 이렇게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러면 끝장이에요. 예. 보수 쪽 프레임에 정확하게 말려들었습니다. 모두가 대폭망의 길을 걷게 되죠. 공공부문 적자는 얼마든지 날 수 있다를 인정하고요. 중요한 건 흑자 적자 여부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의 논쟁의 프레임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돈벌이 프레임에 맞추면 공공성은 박살이 납니다. 이 프레임에 빠지면 김재철은 열나 훌륭한 경영자예요. 청사일에 최대 수익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박근혜 정부 시작되면서 현명관 씨가 마사회 이사장이 됐는데 그때 취임 일성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현명관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면서 삼성이 마사회를 운영했으면 굉장히 잘했을 것이다. 이런 희대의 멍멍이 소리를 합니다. 아니 마사회가 흑자를 잘 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온 국민이 경마장에서 돈을 엄청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삼성이 그거 하면 잘하겠죠. 장사치니까요. 근데 그게 좋은 사회냐고요. 망하는 사회죠. 지금은 민영화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KTNG가 흑자가 엄청 난다는 건 무슨 소리겠습니까? 국민 흡연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한전이 흑자를 많이 본다는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국민들이 전기료를 엄청나게 바가지 썼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05년 고 논쟁 이후에요. 그다음에 2008년에 MB가 집권한 이래 KBS, MBC 두 회사 노동자들에 대해서 귀족 노조니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그 시기 이후 두 회사 노동자들의 투쟁이 철저하게 방송의 공공성 회복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이 제대로 옮겨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 투쟁은 적자가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돈을 가지고 다투면서 공멸을 했지만 2008년 이후 보수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한 이후에는 두 공영방송 노동자들의 투쟁은 분명히 올바른 전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었죠. 그리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 프레임에서 싸우면은요. 공공성 프레임에서 싸우면 국민들은 절대로 그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라고 부르지 않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열렬히 응원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돈이 아니고 공공성 프레임에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어려운 학술적 용어를 내자면 퍼블릭 서비스 유니언이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공공 서비스 노동운동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공공부문 노조의 이념은 민간기업 노조의 이념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노조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싸워야 하지만 공공부문 노조는 그것만 위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부문의 핵심 과제는 그 사회에 공공성을 지키는 임무가 있다. 이게 바로 퍼블릭 서비스 유니온이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조는 임금투쟁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민사회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이 투쟁을 잘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갖는 대신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찬성을 해줘야 돼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반 민간기업처럼 성과연봉제 도입해서 숫자로 사람을 자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공공성을 지키겠어요? 공공부문이 효율성만 강조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효율적 장사 놀이하면 공공성은 어떻게 수호가 됩니까? 그래서 시민사회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이런 주장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 왜 월급 많이 받아가? 너희 왜 철밥통이야?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 왜 공공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그만큼 받아 쳐갔으면 방송의 공공성 정도는 지켜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라고 니들 월급 주는 건데 월급 받고 방송 공공성 하나도 못 지켰어? 이런 질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사회는요. 예. 오늘 들으시기에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 또다시 7시에 돌마고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집회가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립니다. KBS, MBC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관한 투쟁이 아니에요. 그 회사 노동자들이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투쟁을 벌이고 파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해야 될 본령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공중파를 사용하는 공공분야 노동자들 투쟁의 정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투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화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쟁이야말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격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방송 기준으로는요. 많은 분들이 파이낸스 센터 돌마고 집회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투쟁하는 두 회사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청취자분들께 간곡하게 드립니다. 네,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확대하자. 그럼 재원 어디서 마련할 거냐?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 쌓아놓은 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된다 하면, 아니 그게 고갈되면 어떡하라고 이지랄 떠는 인간들 많이 봤죠? 그러니까요. 공공성을 돈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런 발상이 나옵니다. 아니 이윤을 왜 만들어요 그 공공기관이? 그러니까요. 쓰라고. 네. 잘 쓰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 네. 공공부분의 이윤은요. 국민들 부담을 줄이고 또 혜택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수익을 쌓아놓는 거지, 이게 무슨 뭐 공단 리스크 관리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국민의 건강이 잘 보장되지 않는 거야말로 건강보험공단의 리스크인데. 직무유기죠, 그거야말로요. 네. 자기들이 경영 엉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입을 싹 닫아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반성도 안 하는 네. 이런 자들인데 말이죠. 예, 공영방송 바로 서고 공정하게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파되는 것, 여기에 투자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 품격의 또 방송 언론 민주화가 완성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함께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그대에게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내 사랑을 민중의 소리 후원전화 1661-0451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